변호사가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야죠. 시작하죠. 저번에 대충 어떤 게임인지 원리 같은 거 파악해뒀었죠. 보급기간이 이제 음식이고 음식을 일단 사야 될 것 같은데 명성으로 사는 거였죠. 근데 나 건축물은 기억이 안 나. 사기 상승. 사기도 낮았기 때문에 잘 됐습니다. 살 거 사고 여기 정비하는 데고요. 명성이 지금 굉장히 낮아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레벨 몰빵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골고루 외이겠습니다. 지도 이거는 하나하나 눌러봐야겠어. 놓치고 지나가는 기능이 있을지 모르니까. 자 일단 음식을 어그로 끌기 마이너스 1 20% 체력 공격 회피. 어휴 퍼센트로 회피하는 게 있네요. 운빨 게임이죠? 턴당 2 아머. 아 턴당 2 아머를 회복시켜주는 거야? 와 좋네 이거. 음식은? 아 잠깐 음식은 어떻게 사? 일단은 여기까지만 사면 될 것 같아. 합시다. 구매하고요. 이동하죠. 5일 안에 갈 것 같은데? 한번 대기했기 때문에 막 마을을 나서자 붉은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다가왔다. 내 이름은 호곤이라고 하고 한 명이 말을 했고 다른 사람 가르쳤다. 그리고 내 동생 이름은 모건이지. 우리에게 합류하고 싶어. 분노한 듯 보이던 세 번째 남자 그룹이 달려왔다. 입 다물어 호건. 뭐야 바로 이벤트 진행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얜 대변인이 아니야. 이들은 당신이 이곳에 온 이후부터 말을 불연시키려 한 사람이야. 똑같이 생겼네? 마을이 황폐해지기 전에 자네 둘 다 붙잡아야겠어. 그러니까 나무라 그랬는데 이 마을 사람은 여기서 이제 나무면 위험하니까 이 사람들은 같이 이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들이네요. 개판이 됐다. 나도 이제 설득을 해서 떠나보내게 해야죠. 얘네를 먹이로 던져주고 갈 순 없고 제가 도착하면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촌장은 아직 믿고 있지 않네요. 마을로 돌아가기. 저번 시간에 드레지라는 골렘 같은 녀석이 저기여서 무려 인간과 거인이 같은 팀으로 거인을 내가 다룰 수가 있는데도 골렘들 때문에 도망을 갔죠. 근데 그 골렘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니면 내가 끝내 자네를 땅에 눕히는 수밖에. 사실 도끼를 올렸다. 호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 형제를 크게 수적으로 분리했다. 코에 상처 있는 쪽이 누구야? 상처 있는 쪽이 모건이구나. 어디 보자. 그래 공평한 싸움이 되게 하게 하자. 일단은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쵸. 여기 있으면 죽으니까. 알레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아 이렇게 넣어서 가라고? 오케이. 자 갑시다. 전투 준비. 야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어. 능력치는 약간 다르네요. 이쪽은 이제 실드, 이쪽은 힘. 자 그거 외에는 다 똑같군요. 다 데려가지 않아도 이길 것 같지만 일단은 뭐 싸웁시다. 혹시 랭크업 할래? 야 랭크업 했죠? 어제 뭐 이 아이버 스트롱함은 봐도 모르겠어. 탱커겠지 뭐. 너무 막 얘기했나? 스트롱함은 실드 깨기를 하자. 실드 깨기 중요한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실드 깨기에다가 이제 자신의 이 노력치를 박아서 실드를 한 번에 깨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거를 아이버한테 주죠. 주는 방식이 되게 특이합니다.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아이템이 전부 여기 출력이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매겨줘야 되죠. 전투 준비. 결국 이번 오늘 첫 전투는 아군이랑 싸우는 거네. 자 여기서 이제 병사를 조정해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 지정을 합니다. 빨리 지정을 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죠. 한번 따로 배분을 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싸우나.
얘가 지금 제일 센 에이스기 때문에 얘가 죽고 다른 애들 경험치 매겨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자. 그리고 시작할 때 순서도 정할 수가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일단 아이버가 여기까지만 가. 이 게임이 되게 특이한 게 이 파랑 붉은색보다 파랑색이 높으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1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차이가 클 때마다 1씩 더 높을 때마다 10%씩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죠. 때릴 수 있냐? 이 공격거리 얘가 원거리 공격이 되는데 거리가 이러니까 좀 애매하네. 일단은 일로 와서 얘를 맞추자. 이 녀석 같은 경우 데미지가 12고 얘는 이제 실드가 6이니까 그냥 때려도 데미지가 6이 들어가는 거죠. 노력을 더하면은 여기 있으면 이제 이게 노력치고 한 번에 투자할 수 있는 노력의 개수입니다. 이거는 얘 거고 이게 나죠. 나는 하나까지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나밖에 못 넣고요. 뭐 굳이 노력을 넣지 않아도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빨간색이 3이기 때문에 상대 실드가 3 이하가 되지 않으면은 공격을 못하는. 야 왜 이렇게 강하냐 얘 뭐냐 정체가 뭐냐 얘 왜 이렇게 세냐. 너도 한 칸만 와. 아 이게 애매하죠. 노력치 박아서 실드 깨고요. 이 아줌마가 좀 랩업이 돼야 될 것 같아. 너무 약해. 1업 정도는 다 해줘야 될 것 같아. 야, 왜 이렇게 세냐? 그냥 오자마자 패버리네. 우리 호건짱들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노력을 많이 투자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네. 방패 하나씩 들고 있으니까 잘 싸우겠지 뭐. 야 어떻게 옐롤이냐 이 상황에서. 때려봐. 데미지가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체력과 데미지를 병행하기 때문에 붉은색이 7점이고 이제 1 데미지를 확정 넣을 수가 있죠. 노력치를 두 개나 넣을 수 있기 때문에 3 데미지까지 깔 수 있고요. 어우 야 피 터지게 싸운다. 너가 먹어도 될까 경험치를? 7밖에 안 되는데 2 데미지 꽂을 수 있잖아. 아니면 실드를 그냥 까버려 5점을. 이러면은 이제 실드가 제로죠. 데미지 넣으면 진짜 힘 개수만큼 들어가죠. 키워주고 싶은 애들이 너무 피똥 싸고 있는데 10이라서 얘는 한방이니까 양보를 하자. 이번에는 실드 4개를 까줍니다. 쟤 너무 강한 것 같아 지금. 다른 애들 먹여서 먹일 애들이 마탱이 갔네. 노력치 2개 넣을 수 있나? 4개니까 2개 넣으면 3D를 넣을 수가 있는 거냐? 안 되는구만. 얘로 때려라. 어쩔 수가 없다. 성장 못하겠는데? 아 너가 하겠다 야 꼴을 보니까. 너가 성장하겠다 야. 제거해줍니다. 이 녀석이 목건 저 녀석이 호건. 역시 상처있는 녀석이 상처값을 해야지. 이 녀석을 깨야 될 것 같은데? 실드를 깨두죠. 아니지 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잡아야 되는구나 이제. 날려버려. 나 이거 날려버리는 거 잘 모르겠어. 도움이 되는 거야? 하나씩 제거를 하죠. 저 궁수는 너가 제거를 해도. 루크가 너무 다 먹었어. 루크가 너무 강력해. 루크는 실드도 세고 지금 엄청 세기 때문에 너 먼치킨이죠. 괴물이죠 지금. 아 때릴 수만 있으면 한 번에 떡상할 텐데. 아이씨. 와서 피 난도질이 뭐야? 별게 다 있네. 아 왜? 아 씨. 짜증나네. 잠깐만 아 불편해. 이동하고 아 실드 깨야지. 아예 깨버려라. 아. 너무 실드 높다. 거슬린다. 한 방에 죽일 수 있죠? 결국 얘가 다 먹는데 이러면 또?
해서 죽여 몰라. 딱 그 느낌 나. 옛날에 파렌드 택티스. 지금 딱 그 수준이야. 지금 몰빵해서 먹고 있으니까. 네가 먹어라. 이렇게 된 거 먹어. 혹은 먹어는 마음에 안 들어. 왠지 오래 안 갈 것 같아 쟤는. 명성 얻었습니다. 쓰리꾼. 부상을 당했습니다. 부상 당해도 바로 쓰지 못하진 않더라고요. 아, 부상의 존재를 잊고 있었네요. 나 근데 이거 어떻게도 이길 것 같아. 난이도가 낮아. 난이도를 올리자. 어려움이 되지 않나? 난이도 어려움으로 하죠. 이걸로 합시다. 난이도가 되게 낮은 것 같아. 저걸로 하죠. 형제들을 환하게 웃으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알렌을 찾아냈다. 알렌이 도망갔었죠. 아, 자기 엄마가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부적원이 늘었습니다. 전설 늘었고요. 명성도 늘었고요. 식량 늘었고요. 사기 상승했고요. 당시 시기에 멈췄고 오들리프가 당신과 알렛에게 다가왔다. 오들리프가 다가왔습니다. 스콜 떠나면서 일어난 일들을 엮어달라. 얘가 아빠야? 나 왜 이렇게 이해를 못했지? 얘 촌장 딸 아니었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아, 이제 내가 족장인 거야? 그럼 아, 얘가 얘 딸이야? 그럼 그 걔는 그럼 촌장 그냥 아는 거고 엄마가 아닌 거네. 그럼 나는 콩가루 집안 만들고 있었던 거네 머릿속으로. 아, 아마 나중에 알게 되겠지. 오들리프가 이걸 어떻게 엮었는지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널 꽤 많이 아끼는 모양이구나. 엄마에 대한 부분 읽어봐도 돼요. 엄마는 모르는 사람이고. 아, 나 완전히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네. 아니, 나는 딸일 거라고는 세상을 생각을 못했어. 주인공 좀 젊은 줄 알았어. 사실 가족에 대한 얘기가 짧게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알렛에게 다채로운 걸 엮기 시작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엄마가 안 좋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되니까요. 드레치들 집을 떠나는 거. 그리고 마을에서는 왜 사람을 죽인 거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어. 아니야, 괜찮다. 나도 좀 찝찝하거든. 해야지 뭐 별 수 있나. 뒤지게 생겼는데 지금 다. 아우, 물이 왜 이렇게 새냐. 아씨, 쓰레기 물통이야. 너 어떠십니까? 강철의 여인이라고 하더군요. 아, 오들리프가 원래 아들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는데 신경 쓰지 않는데. 당신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아까도 비난했겠죠. 루크 힘들어서 그렇다. 그녀를 족장의 부인으로만 알고 있었다. 아마 이번이 가장 많이 얘기해보는 날일 것이다. 난 어떻게 스토리 게임에서 스토리 이해 못하고 있었냐. 얘 딸이라고 이제 상상을 못해서 걔가. 나 되게 젊은 줄 알았거든요. 20대 후반인 줄 알았어. 20대 후반에 약간 아라곤 느낌 났거든요 나는. 엄청 젊은 순찰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늙었네. 너무 이게 고정관념 돼서 그래. 아라곤 생각을 했더니 아라곤 젊잖아. 반지지향에서. 아닌가? 모르겠어. 나 아라곤 사실 잘 몰라. 알다시피 무슨 일이 생기면요.
왜 나야? 그는 언제나 날 의지했다. 내가 옮길 수도 있다. 하지만 왜널 지목했는지 넌 알아야 돼. 아, 얘가 여자라서 안 따를 거니까 네 말이 옳을 것 같다. 내가 대장할래. 그냥 내가 대장이 하고 싶어. 최선을 다하겠네. 별말 하지 않고 내가 다 끌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레벨 가장 높은 건 얘야. 우린 깃발이 끝나는 걸 원치 않는다. 사기 상승. 왜 얘네 둘이 떠들었는데 사기가 상승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올라갔습니다. 명성도 먹었고요. 떠나는 게 이거고. 이게 전투였나? 일단 좀 올려놔야 될것 같은데? 아주 개작살났죠 지금 다. 또 올라갔지 지금 올라간 애지. 뭐 올린 거냐 난 얘를. 2랭크 됐는데 뭐 올린 거야 나는? 힘 올렸나? 너 올리려면 20 들어가지. 다 올려 그냥 몰빵해. 얘는 이제 노력을 투자하는 거를 목표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 이 위도 있는 거야? 이 위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높아 20이면은 처치 18. 이거 위도 있을까? 이거 위가 있으면은 아예 막 진짜 랭크가 한도 없이 올라갈 텐데 5가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명성도 한 그러면 3, 40 먹을 텐데 그렇게 스토리가 길것 같지 않아 게임 자체가 맵이. 전투를 한번 하죠. 멤버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보자. 기본으로 싸워보자 한번. 피했습니다. 아, 무려 피했어요. 2 데미지, 실드. 이거는 3에서 5 데미지 꽂자. 야, 실드가 10인데 5 데미지를 꽂아. 어썸. 어우, 야. 스킬로는 안 되지. 얘는 함정이었기 때문에 스킬로는 안될것 같고. 기술이 이제. 아, 마땅히 할게 없네, 너는. 너무 뒤에다 박아놨나 봐. 기본이 근데 이렇게 나왔었어. 넘겨. 조금 빼야 될것 같은데, 오히려? 오히려 빼야 될것 같은데? 기술 뭐 있는데? 피해 난도질 저거는 약간 땡긴다. 근데 맞추려가 별로 없죠. 얘밖에 없죠? 난도질 합니다. 노력을 써서 쓰는 기술. 실드만 4가스 랜덤인데, 미친 게임이. 나 어이가 없네. 우리 여기 아군 하나 있는데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야, 여기에? 오오오오! 잘 깠어, 대박이야. 야, 이거 아프죠? 사실 내가 명성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명성이 안 얻어지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죠. 넌 대기해야겠다, 야, 안 되겠다. 아, 저 아줌마를 업혀줘야 될것 같은데? 너무 지금 고참인데 혜택을 못 받았어. 얘는 10이라서 이렇게 하면 3 때릴 수 있고, 노력을 하나? 그러면은 얘 때리자. 얘왜 이렇게 세냐? 실드를 5 까줍니다. 이야, 엄청 세네. 보 마스터 챔피언이야. 이젠 함부로 가면 안 되겠어. 오! 8로? 야, 이렇게 세게 쳐도 8이야? 얘도 노력 3개 썼어요? 실드 5개 깠고요. 참나 이거 너무 막 가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일로 와봐. 아유 못 넣어 데미지를 그냥? 오야 세상에 왜 이렇게 악랄해? 너뭐 했다고 언제 또 쳐맞았냐 얘는? 일단은 실드를 까놔야겠네요. 내가 먹고 살라면은 얘가 되게 몸을 잘 대줬다 이번에. 기대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은근 제법이었어. 2 데미지나 넣을 수 있어? 미리 까놔. 너무 세다 근데 저기 이건 좀 심한 걸. 야얘 죽겠는데 이러다.
둘 다 오뎅 꽂아서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 놓고. 아, 왜 이렇게 세냐 진짜 다? 뭐 약한 놈이 없네? 일단은 찌끄려놔. 어쩔 수가 없다 야. 노력치가 없으니까. 실드. 아, 근데 얘가 진짜 세긴 하다. 거인이 엄청 세네. 아, 진짜 세네. 일단은 저거 잡고요. 드디어 하나 먹었죠. 그것도 제일 센 걸로. 승급. 내 생각에 질 것 같아. 실드는 진짜 신나게 까고 있어. 나 놀랐어 진짜. 피해 난도질? 데미지가 안 돼서 그런가? 피해 난도질 저렇게 실드로 들어가는 게? 이게 랜덤이 아니라 고정인가 봐. 착각을 했나 보네. 화살 깨기 둘 맞춥니다 한 번에. 와, 끝내주네 데미지. 근데 진 거 같다 야. 얘는 안 돼, 얘는 안 되고 1가인 게 너무 아프네 이거는. 이건 좀 충격적인 걸. 얘 누구야? 다음 턴 얘고 이 데미지면 사실상 적 뭐 데미지도 아니죠 저건. 얘가 문제네. 자 까나. 버틸만 하는 거 맞았죠? 너 못 때리냐? 잠깐 너무 빡신데? 일단은 잡아놔. 잡아놓고 강철 여인 잡아주고요. 야, 못 이겨 이거 너무 쎄 인간적으로. 내가 잘못 키웠나 얘네? 우리 애들 잘못 키웠나? 다들 깨버려. 깬 거냐? 일단은 아 약차 시켜주고 얘를 할 걸. 어차피 한 턴 빌 텐데. 오 실드가 까였어요?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어. 다행히도 근처 애들이 그렇게 안 쎄. 이 정도면은 어지간히 세게만 안 맞으면은 루크가 다 무쌍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든 조금 이제 거리를 이동을 하면서 싸우도록 하죠. 좀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아직 얘는 10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아직 있거든요 노력 하나? 그러면 11이라고 보면 되고 얘 잡을 수 있네 그러면은. 승급. 아모른 직다. 야 노력 왜 저렇게 많냐 쟤? 어 실드 까였구요. 사조성이 살짝 보이는데? 둘 중 하나는 해치워야 돼 지금. 일단 얘는 이제 까둬. 어 이길라면은 레드가 레드를 많이 남겨두면 안된다. 실드로 나오겠지 얘도? 아니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이거 뭐 심각한데 좀 조금 많이 심각한데 이거? 이거는 12니까 1만 까두면 되는데 1 까둬. 1 까두면은 잡을 수 있죠? 아니구나. 8에 4 7에 11 맞네. 뭐가 아니야. 일단 일로 와봐. 일단은 힐드 까놔야지? 어 혼자 다 잡겠어 루크가. 이길 수 있다면은. 어 실드 까였고요. 어 좋고요. 일단은 얘를 죽여놔. 어 죽여 일단 하나 없애.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양아치야. 필리지 모드 되겠어 나. 인데 13이죠? 11로 맞춰둡니다. 골 때리고 자빠졌네 진짜. 아 이거 좀 아니지. 다른 거 못 맞추냐? 이런 애 못 맞춰? 맞출 수 있네. 일단 3.
잘못했다. 나는 저승으로 갈 것이야. 야, 잠깐만. 이거 10은 너무 아픈데, 나? 이거 10은 너무 좀 과한데? 못 이겨, 얘를 못 이겨, 내가. 일단 하나라도 죽인 다음에 의지력을 하나 받아야 될것 같다. 실드가였고요. 아, 너무 아프다. 저승이 보인다.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이씨. 대장님도 한도가 있어. 노력 너무 많아. 보호마스터 너무 쎄. 저승. 노력치 회복 같은 거 주면 진짜 좋겠다. 엄청 쎄네. 그래서 갈 준비를 해야겠네요. 하루 쉬고요. 쉬는 거는 실수로 쉰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쉴 의도 없었어요. 그 실수 눌렀어요. 손이 잡히길래. 작은 충돌이 있었다. 몇몇 전사들은 멈춰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모두 각기 지물꾼이 상태였다. 우리는 이 근방을 잘 알고 있어. 한 명이 말했다. 친지들과 몇 년간 함께 지냈던 곳이지. 만약 아직도 그놈들이 어슬렁거린다면 우리가 그들의 경고를 해줘야겠어. 운이 좋다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만날지 모르지. 아, 이거 얘네들 죽는 거죠, 뭐. 모두에게 원하는 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으면 상기시킨다. 넌 이곳에 필요한 존재야. 솔직히 싸우는 건몇명안 싸우기 때문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은? 괜히 가서 순살당하는 것보다 여기서 방어라도 하는 게 좋아. 캐러벨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격려했다. 아, 그들은 누그러진 얼굴이다. 말린 거 같지 잘? 나이 스토리의 의도를 잘 모르겠어. 굳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필요가 있는 건지. 라푼슈발터의 과도한 음주에 대한 불만이 다시 떠올랐다. 이번에 우리 개좀 조용히 시키고 올게요. 잠깐만요. 저녁에 족발을 먹고도 간식을 또 먹네, 개새끼 저거. 아유. 하, 모닥불을 끌고 와버렸다. 술을 못 마시게. 처형 안 당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인력난이라서 살려준다. 술 마시다가 텐트에 불 붙였다고 하죠? 아, 이런 거안 나왔으면 좋겠어. 뭐야? 드레치다. 캐러밀 쪽 사람들이 소리쳤다. 트레치에 있었다. 드레치와 싸울 준비를 한다. 드레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휴, 하루 날렸잖아. 사기. 따따블로 떨어졌잖아. 부정원도 떨어지고. 아이고, 마을 도착했다. 이벤트로 아마 전투를 하지 않을까? 야, 이 거리를 사람 저기 이끌고 지금 눈 저렇게 오는데 걸어가는 거야. 얄짤 없네요. 아, 여기 사람이 좀 많네요. 이곳에서 다른 주인공이랑 합류하지 않을까? 안동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런 거냐? 아니죠?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 거야? 근데 이거 드레치한테 따라잡힌 순간에 지는 거 아닙니까, 그냥? 드레치가 군대로 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선발대가 먼저 가서 우리를 때릴라나? 드레치랑 싸워야 되는데 뭔가 싸움 자체가 되게 좀, 밋밋하죠? 초반에 싸운 거 빼고는. 오들리프가 수많은 피난민 사이를 뚫고 와서 나에게 다가왔다. 아무 들어갈 수가 없었다.
블러스 발커와 그레이온이 함락됐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비트라 사람들이다. 모두 임금 마을들. 드레치가 어디에나 있는 모양이다. 드레치가 군세를 끌고 오는 게 아니다. 여기저기 있나 봐요, 그냥. 잠시만요. 됐다. 그리고 프로스트벨러 족장은 성물 닫으면서 스스로 대화랑도 잠가버렸다고 하더군요. 아, 뭐 드레치 왔으면 좋겠어, 나는. 명성 좀 먹고 싶어. 싸워서 들어갈지 여기서 기다리다가 드레치랑 싸울지 둘 중 하나 아닐까? 일단은 여기서 쉬면서 이럴지 지켜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드레치랑 좀 싸우고 싶기 때문에 그냥 달려갔다가 서로 막 싸울 수도 있고요. 벌써 간식 다 먹은 거야? 큰 거 하나 줬는데? 악마 같은 녀석. 해골 모양은 뭐냐? 전투인가? 일단은 다 둘러보자. 보급 하나 땡겨주고요. 의지 하나. 1처치당 의지력 하나. 오, 좋죠, 이거. 휴식대 암호 회복. 2를 회복한다. 내가 이거 이렇게 2 회복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 손해 아니야, 오히려? 전투에서 빠지고 회복을 한다는 거 아니야. 지금 멤버가 풀멤버라서 딱히 원하는 게 없거든요? 승급이라도 시키고 싶은데 5도 없죠, 심지어. 딴 건 몰라도 오들리프는 2를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이랑 2는 차이가 엄청 크네요. 내가 원하는 능력치를 주면서 특활시킬 수가 있으니까 성을 만들지 아니면은 여기로 들어갈지. 다친 사람이 많다.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돌본다. 돌보죠, 한번. 대부분 성문의 궁수들이었다. 아... 다음 수레를 들여보낼 때 우리가 들어갈 기회로 삼자. 수레와 같이 갈 것인가? 나 여기 대기 한번 해볼래.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 때문에 한번 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로 둡시다. 게임 오버 하겠어, 설마? 나도 여기서 좀 대기를 하고. 솔직히 이거 우리만 들어가도 밖에 있는 사람도 공격당하면 전멸당하잖아요. 일단 남긴 해야지. 대장인데 피난민으로 가득했다. 아이번 도시에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진행하려면은. 근데 일단은 하루 쉬자. 정착하자. 아이버는 드레치가 오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할 건 다 준비했어. 드레치 좀 불러봐. 챕터 3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 들어가도 이렇게 되는 거야? 챕터 3로 가는 거야? 아니면 분기 선택이겠지. 어차피 싸워서 이기면은 진행되는 거 아니야? 이긴 다음에 도망가면 돼. 죽여서 시간을 벌면 되지. 아, 그런 게임 아니야? 아, 나 이 게임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콘, 우리가 돌아왔네. 다시 거인 쪽이죠? 저기도 거인 있긴 했지만 여긴 대장의 거인이니까. 오른쪽 왼쪽이라고 하죠. 왼쪽 군이죠. 얘네들은 이제 드레치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거두면서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저긴 뭐 싸우러 간다고 해야 되나? 백발을. 당신은 문득 모그가 쭉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보그니어 사망 이후 모든 이들은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당신을 찾아왔다. 그건 꽤 지친 일이었다. 하콘 듣고 있네. 스트란드가 보냈던 바를들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영주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부분을 주었지. 영주가 뭐라고 하지 않아. 약간 애초에 그가 자기 병사들을 기꺼운 마음으로 내주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또 자기 재산을 관리할 자가를 데려가라고 하더군. 에이릭이란 남자일세. 참 유능한 사람 같군. 영조도 자기 도시에 드레치가 기어다니는 거 꼴보기 싫어 처리를 의뢰한 거겠지. 아, 이곳에 모든 드레치는 쓰러뜨렸다. 루딘이 한번 드레치한테 덤볐다가 드레치의 이 장갑 갑 껍질을 못 뚫고 패배를 했었죠.
이게 말하는 게 힘들지 오늘? 왜 이렇게 숨이 차냐? 그냥 살아 숨쉬기만 해도. 평화 임무 중에서 왕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동맹이 썩어버리는 것이지, 그쵸? 애지중지해야 돼. 루딘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겠지. 방어하는 돌을 통해서 우리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평소 당신의 일대로 드리치를 베느냐, 둘중 하나겠군요. 그럼 원형으로 펼쳐진 텐트들과 부하들에게 발을 쿵쾅거리며 돌아갔다. 이만한 수를 이끌고 방어의 도로를 건너긴 힘드네. 아, 루디 잘려마지 않는다면 자네가 참아 넘길 수밖에 없다. 그에게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전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좋겠나, 하콘? 고민되는데? 사기를 북돋아주자. 난 전투를 좀 하고 싶어. 전투를 해서 명성을 먹어야지 팀원들이 더 세지니까 그게 더 재밌잖아요? 키우는 맛있지. 노가리만 까다 끝나겠어, 이러다가. 짜증나. 대화를 할지 정하는 거네요. 난 이게 주인공 캐릭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뜨니까 좀 느낌이 쎄하다. 보그니어 죽은 게 너무 뜬금없어. 약간 이제 중역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죽여버려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나 봐. 왕좌의 게임 마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쉽게 죽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선택지에 따라서. 아까 아라곤 빼고, 루크 빼고. 그들은 자네의 도끼를 휘두르는 실력을 존경하지. 하지만 이제 그들은 자네의 행동도 존경하게 만들어야 돼. 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려 가려면 번지수가 틀렸어. 이런데 뭐가 적격이지? 뭘 기록하고 있는 거냐? 아, 기록관이야, 기록관 완전. 역사를 이제 남기기 위해서. 신들은 죽은 지 오래됐다. 오랜 말 부르지. 가자, 이제 좀. 나이 대화하기 싫어, 나 이거. 발더스 게이트 할 때도 대화하기 싫어서 대화 안 했어. 짜증나 죽겠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거. 아, 보그녀의 죽음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물어볼 참이었네. 내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군. 침착해 먹어. 그게 좋아 보이니까. 거인들밖에 없어, 지금. 루딘이 빠져버려서. 이야긴 그만하자. 거인들한테 말은 필요 없다. 오로지 전투만 있을 뿐. 이렇게 오래 불러오냐? 맵이구요. 어디 보자. 뭐다 넣어야지, 당연히. 근데 왜 전투 멤버에 없냐? 할아버지. 에이릭이 지금 유일한 인간이죠? 거인이 3명이고. 야, 거인들 스펙 좀 봐. 건널프 힘이 18이야. 얘는 노력치를 회전으로 돌릴 수가 없네. 얘는 노력치를 두개 컨트롤할 수 있고요. 진짜 약하긴 하다, 에이릭.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니,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잖아. 일단 승급시켜줍니다. 2레벨은 찍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그냥 몰빵하자. 몰빵해 그냥. 승급해. 기술이 향상되었다. 10. 엄청나게 투자 많이 되네요. 아, 이렇게 되니까 좀 애매한데? 나는 이 실드 깨는 건 얘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힘이 이렇게 세면은? 힘으로 갑니다. 18이면은 사실상 이제 루크랑은 비교도 안 되죠. 50%가 더 높기 때문에. 거인이라 그런지 엄청 세네요. 근접이기도 하고. 게임 근접 판정이 은근히 좋아. 모거를 한번 올려두고 싶은데, 모의전을 해서. 모의전투를 해서. 가자, 그냥. 빨리 가자. 빨리 합류해야지, 루크들이랑. 뒤지겠어. 루크들 다 올릴 필요 없겠는데, 얘네랑 그냥 섞으면 되잖아, 거인들이랑. 애초에 루크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제 너무 강해, 거인들이.
언덕에 드리치가 있지만 많지는 않네. 돌진에 저들로 쓸어버린다면 쉽게 갈 수 있을 거야. 많지 않은 드레치가 스트란드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가 언제부터 스트란드를 걱정했는지 물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리하자. 아, 저 루딘 다치면 안 돼. 괜히 피통 싼다고. 가자. 모고한테 경험치를 좀 매겨주고 싶네요. 여건이 닿는다면. 나 모고가 누군지 솔직히 말해서 모고 모르겠어요. 언제 나온 앤가요? 내 기억 속에 그냥 없는 건가? 본능 웹이 있다구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움직이, 이렇게 움직이라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라고? 아, 잠깐만. 첫 턴에서 얘가 싸우죠. 얘는 건들지 말고, 얘가 두 번째 턴이니까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 일로 보내고, 세 번째니까 일로 보내. 네 번째는, 너 솔직히 갈 데가 없다, 야. 일로 가자. 어. 이렇게 해서 좀 위험할 것 같긴 한데, 아, 몰라. 운명에 맡겨. 너는 기술이 뭐니? 잠깐만, 너 실드 좀 보여줄래? 18인데, 18에 노력치 2박음 20이거든요? 그럼 얘 맞으면 9 남는 건데, 이러면 작살 나는 거지. 21. 얘는 1 남고. 아, 일단 얘 잡자, 어. 아니야, 이거 솔직히 7만 박아도 충분해. 실드 깨기냐? 아, 힘 깨네. 실드가 필수다. 너는 뭐 능력 있냐? 고통선사. 적의 암호를 파괴하는 보복을 처단합니다. 애매해지는데. 아, 너가 여기서 싸우면 안 되는데. 얘를 보내야 되는데. 야, 멍청한 짓을 했네. 아, 내가 멍청한 짓을 해버렸네. 일로 와봐. 해부리 같은 건 쓰지도 못하죠. 아, 뭐 한 거냐, 나? 아니, 거인의 이 사이즈가 아직까지 익숙하지가 않아. 집결은 뭐야? 아, 의지력 추가하는 거야? 괜찮은 기술이네, 나름. 약한 녀석에게 딱 어울리는 기술이구만. 얘는 데미지 안 나오면 그냥 의지력 주면 되겠다. 깊게 갈 거 없이. 죽일 수 있지? 일단 하나 잡고요. 머릿속 줄여놔야지. 할 만큼만 하고 사라지면 돼, 저 녀석은. 그 정도면 충분해. 얘는 힘이 10인데 마땅히 할 거 없죠? 뭐 하겠어, 힘 10이면 어쩔 거야. 까나 좀. 얘는 내 생각에 실드만 까다가 적당선에서 끊어지면 돼. 얘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얘네가 반응이 지금 안 오고 있네요. 얘네를 치는 게 낫겠지, 그냥 아싸리? 데미지가 18이기 때문에. 9에? 아, 아예 못 넣어? 얘 죽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못 죽이잖아. 때려 그럼. 얘가 얘를 때리면 그게 제일 무섭네. 얘네 둘을 제물로 받쳐서 여기를 좀 묶어두고 얘를 압박을 해놔야 되죠. 얘는 솔직히 실드 까는. 아, 죽여버려야 되나 얘를? 아니. 8하면 7. 아, 너무 헬인데? 너무 약한데 지금? 일단 때려놓고요. 얘가 되게 좋은 앤데 내가 활용을 못했네 지금. 스킬 뭐 있다 그랬냐? 한번 때려봐 스킬 좀. 오, 괜찮은데? 몇이야 지금 실드? 6? 아, 이거 위험하잖아. 얘 약하게 만들어서 바보로 만들고요. 이 정도면 받을만 하죠. 건울프야, 벌써? 뭐 했다고? 13 죽이고요. 명성 1. 아, 건울프 진짜 세다. 어그로만 안 끌리면 진짜 강해. 굳이 이거 잡을 필요 없잖아.
큰 의지력 충분히 있고 얘는 의지력 못 쓰는 애고 너 그냥 일 해야겠다. 야 안 되겠다 이거. 아 그냥 네가 그냥 때려서 운 좀 맞겠지 뭐. 그렇지. 어 강력해. 한 잼복했어 얘는. 얘는 할 만큼 한 것 같아. 너의 그 산산 조각으로 열심히 열심히 때려줘. 그렇지. 아 많이 했네. 산산 조각 좋네. 개싸움 할 때 좋구만. 바깥 하기 힘든 여건이었는데 되게 잘 해먹었죠. 어떻게 고통선사 해주고요. 제가 쳐맞는 동안 정비를 해서 들어오는 거야. 일로와. 오고 있지 오고 있지. 바로는 안 오네. 일로와서 의지력을 줘. 그렇지. 일로와서 네가 몸을 적당히 대면서 밥값을 해줘야 되거든 얘가. 아, 저 데미지 때리는 건 좀 오반 것 같고 죽일 수 있게 여건을 두자. 야 끝내준다 아주 그냥. 해오리 박으면 되죠? 건널프 지금 짱짱한데 아주 그냥 베스트인데 배우밴데 있는 거 다 꼬라박아. 세 명 죽였어 한 번에. 야 어썸하다 어썸해. 일단 약하게. 어 얘 데미지 너무 세서 한 대 정도 맞아도 안전 빠질 것 같은데. 아 애매하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일로 갈 수 있냐? 아 일로 못 가네. 그럼 의미 없지. 잡고 필리지 모드. 와 너무 센 거 아니냐? 나 이거 다른 애 목은 매겨줄 건데 이제. 아 뭐해 목은도 올려야 돼. 너 넘겨. 어 이렇게 유리한 여건이면 먹여줘야지 인간적으로. 좋아요. 어 2는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딜러가 몰빵해서 먹는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어, 딜러가 쓸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건울포가 너무 좋아. 건울포가 한 번 휘두르는 걸 쓰기 위해서 다 내던져도 돼. 그냥 먹이로 건울포가 한 번만 휘두르면 게이득을 보니까. 너무 어썸한데? 아 명성 먹었고요. 아 이거 그냥 가면 안 되지 이 친구들아. 아, 개인적으로 목은 올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아. 일단 얘 올리는 건 필수로 갑니다. 야 너무 쨍쨍하다. 마음에 든다. 어 이거 그냥 얘 실드 해가지고 어 그냥 실드 깨는 게 나은 것 같은데? 힘 14도 엄청 높은 거긴 한데 실드 일단 깨야지. 어 왜 이거 하나밖에 없냐 얘? 두 개까지 빼지 않았어 아까? 착각이었나? 승급 15. 아휴 아쉬워라. 6일이랑 4일이네요 다른 애들은. 12나 있으니까 상점 없어? 모의전투밖에 없는데? 마을에 들려줘야 되나? 체력이 마이너스 6. 캬, 너무 심했다 그거는. 얘 체력 8짜리를 마이너스 4 해버리면 어떡하냐. 심했네. 한번 해봐 한번. 우리 애들 다 보내자. 아 이거 얘를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나 진짜 안 이랬네. 일로 와봐. 아 일로 보냈으면 안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맞냐 나. 그렇지. 오 야 잘 갔죠?
어, 저기였어요? 어, 잘 붙었죠, 이거? 몇 들어가? 오? 얘는? 얘는 어차피 얘 턴까지는 느릴 거 아니야? 얘를 일단 까놔야겠다? 어. 사면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지. 아이, 디펜스 이거 좀 오지네. 실드 채워주는 기술은 없니? 이런 거 말고? 어우, 실드 개작살났죠? 아, 너무 때려버렸다. 하나 죽어서 괜찮을라나? 얘가, 얘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문제인데. 찍어! 뭐냐, 얘. 저기. 보고 아차했어. 뭐냐 얘 하고 눌렀는데 하루 좀 쉬어야겠다. 어. 쉴만하지. 하루 더 쉬어. 어. 나이도 올렸더니 상처만 늘었네. 가자 하콘. 루딘이 당당한 장화 소리를 내며 오는 것을 들었다. 당신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동등한 위치에서 이 얘기 좀 할까요? 드리치 죽일 거냐? 나는 걔네 죽이기 위해서 온 거야. 어떻게든 걔네를 죽일 거야. 어, 얘는 이제 자기가 싸움에 못 끼니까 되게 아쉬워하는데 나 같아서 안 껴줘. 창으로 방어력을 못 뚫는 이상 끝난 거 아니야? 솔직히 창잡이는? 창으로 뚫으니까 데려가는 거지. 어, 이쑤시개 바뀌지도 않는데 뭘 하긴 뭐래. 당신이 이거 책임지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뭔가 바르에 가까운 가족 개념인 겁니까? 당신이 그를 대신 책임지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딱딱하게 울어? 우리 둘 다 왕이 될 거다. 왕은 관심 없고 드레치나 좀 때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당신은 노력 수치에 대해 알고 있으면 중요한 능력치는 얕보지 마세요. 노력은 당신의 행동에 더 많은 의지력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아까도 써서 굉장히 이득 많이 봤죠? 뭐야 얘는? 전화에도 있었어? 좀 도와주지. 얘 뭐야, 누구야? 게임이 특이한 게 데미지 입은 만큼 회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웃되니까 회복도 하는 거라 너무 편하다. 당하지만 않으면 돼. 얘기 좀 하자. 얜 싫어했다. 루진 경호원이냐? 내가 소유해. 운이 좋아서 같이 일을 했었다. 경호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뭐야. 얜 자기가 마녀라 그런다. 또라이 아니냐? 아, 내가 한번 녹화 끊어야겠구나. 정신 나갔네요, 제가. 녹화 한번 끊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